오늘은 콜레올로지 컷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육아하면서 다이어트 숙제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고민 중에 빨간통으로 유명한 콜레올로지 컷을 먹어보고 있습니다. 이 콜레올로지 컷은 단순히 자극적으로 살을 빼주는 제품이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니까 지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수 있어요. 육아에 치여서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다이어트를 위로하는데 하루에 딱두 알만 섭취하면 되니까 엄청 간편합니다. 7가지 기능성의 주 원료를 하나를 꽉 차게 담았어요. 녹차 추출물인 카테킨,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과 미네랄 등.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체지방 감소, 항산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홍경천이 함유되었고, 홍경천의 로사빈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리한 다이어트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까지 담았어요. 셀레늄과 비타민 B군 함유로 세포 손상을 막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고, 부활료까지 꼼꼼하게 야채 20여 가지를 넣은 올로지 혼합 농축 분말, 알로에베라, 히비스커스 등을 함유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힘든데, 콜레올로지 컷은 두 알만 먹어주면 되니까 간편하게 다이어트 하기가 딱 좋았어요. 다이어트 시작을 마음먹고 비포를 찍어봤어요. 육아하느라 다이어트 할 시간이 없는 엄마들, 자기 전딱두 알만 챙기면 되니까 빨간통 추천드려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식단 조절도 중요하지만 육아하면서 식단까지 차려먹긴 참 힘들죠. 저는 군것질만 줄이고 일반식을 먹고 있어요. 이날은 전날에 야식을 먹어서 양식껏 점심은 가볍게 챙겨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니 식단도 조금씩 노력해 보려고 해요. 콜레올로지 컷 먹은 지 5일 차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꾸준하게 섭취하다 보니 어느 순간 뱃살도 많이 들어가고 팔뚝 라인도 슬림해지는 게 보였어요. 콜레올로지를 먹어주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힘들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니 콜레올로지 컷과 다이어트 성공을 해봐야겠어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육아맘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한 제품입니다. 먹는 법도 간단해요. 하루 한번 자기 전두알 섭취로 간편하게 챙겨 먹어요. 간단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니까 너무 편해요. 이제 콜레올로지 컷 먹은 지 8일 차. 다이어트는 장기전인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육아하는 엄마들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말고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간편하게 하루 한번 자기 전두알 섭취로 간편하게 챙겨 보세요. 엄마 줄 거야? 엄마 주세요. 엄마 거지? 엄마 거잖아.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갈까? 서코 자러 갈까?